ที่เป็นผู้อันวิผู้วิธีจับแมงเงาชำนาญเรื่องเกี่ยวแมงเงาที่ป่าพี่น้องพี่น้องนี่ลายนี่ลูกลายลูกสักคนเช็คเช็คมีคนแม่มาใส่ห้าอ๋อสิงซ่องใส่ห้าอะไรกันซ่องตาเศร้าซ่องโอ้ทำบุคคลยังไง술 담그는 데 필요한 전갈은 마을에서 가까운 숲에 있다고 합니다. 사막에나 있을 법한 전갈이 라오스 숲에도 있다기에 무척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. 라오스에 사는 전갈은 대부분 땅 속에 굴을 파고 사는데요. 미 조그맣게 난 구멍을 찾으면 전갈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전갈이 땅 속에 들어가 사는 건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. 간혹 수십 미터까지 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. 구멍을 따라 한참을 파내자 숨어있던 전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오, 지금 나온다. 마이 킵. 여동생은 전갈의 독침에 쏘이지 않도록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. 오, 큰 놈이야. 마침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전갈 독은 쏘이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 두 마리 잡았다. 헌라이. 헌라이. 띠약 못. 디 라이, 다이 라이, 네오 라이 안. 벤 바우완 가디. 그리고 벤 바냐 투자이 냥 가디. 하우 문, 센 문 앤이 긴디. 센 앤이 디 문. 리집 모아 돼. 후폰 잡어? 어, 잡았네 저기. 어, 후폰 잡았어. 어. 오. 오. 와, 이거 크다. 어. 3 ตัวมันยังเงามันมีลายมันอยู่กันหูเป็นหูอยู่ชุมพวกบ่หรือว่ามันดินปลาโคกเนาะเขาไปเห็นหูมันเลื่อมๆแล้วขุดแล้วมันซ่อนกันอยู่กระจาย여동생 덕분에 많은 양의 전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. 라오스에서 전갈을 잡다니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이색 경험이었는데요. 신기하고 흥미로운 여행의 길. 이제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전갈줄을 담그는 일은 흙 속에 있던 전갈을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 라오스 열대 우림에 많이 산다는 이 전갈. 선명한 검은색이 무섭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했는데요.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기 때문에 병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제 이 유리병에 전통주 라울라울을 가득 채워줍니다.
아, 머리. 어이. 아, 라라. 라라. 어. 라라. 오, 오, 정갈씨. 훈판 씨 집에서는 정갈줄을 만들 때 술맛과 효능을 좋게 하기 위해 반드시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. 어, 네, 네 몇 양? 야. 야. 어. 야, 스문타이. 응, 라우. 어. 라오라오로 담근 정갈주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. 이게 몸에 좋아요? 훈판 씨의 라오라오가 사랑받는 것은 그의 정성과 오랜 전통의 맛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라오스의 전통 문화를 따라 여행하는 발길은 루앙프라방 시내에 있는 몽족 야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. 매일 밤 열리는 이곳은 각종 수공예품과 직물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.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제작한 것들인데요. 오랜 세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라오스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야시장에서는 라오스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. 거리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각종 꼬치구이들, 그런데 달걀에 쓰여 있는 이 숫자의 비밀은 뭘까요? 농성삼 몇 양? 삼 야이 농 너이. 제가 볼 때는 비슷한데? 삼 타우다이 익덤 송판. 크기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대체 무엇이 다른지 달걀을 깨뜨려 봤습니다. 라오스에서 파는 달걀은 대부분 유정란, 숫자는 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. 세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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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징? 유정란은 세퍼, 누아, 만 누아, 길러 띠짜이. 라오스의 대표 음식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곳. 그래서인지 이 야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.